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풀워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펜더에서 제작되는 미니 스택 앰프입니다. 미니 톤 마스터라는 제품을 김현우님과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펜더의 스택 앰프를 그대로 미니어처화시킨, 예, 미니어처화시킨 제품이고요. 모양만 있는 이제 미니어처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로 이제 소리도 나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킥백 스타일로, 네, 예, 이렇게 고정을 해서, 예, 좀 더, 예, 연습에 최적화된, 예, 그런 미니 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튜닝 밸브 옆에 이렇게 쇠박대기 달려. 네네. 그거 왜 이게 뭐죠 하시는 분 있는데, 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라고, 예, 손잡이를 만들고, 손잡이를 둬서, 예, 들고 이렇게 하시라고 붙여놓고, 예, 요건 요것도 있네요. 네. 진짜. 아이고, 김비 선생님. 아이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걸리셨군요. 드디어, 네, 네, 예, 환절기 한 번씩은 이제 누구나 겪는, 예, 고통을 드디어. 네. 이거 보시면은 헤드와 캐비넷이 있는데 분리가 되진 않습니다. 네. 네. 분리가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일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파워, 파워 온오프, 그리고 톤, 볼륨, 게인. 예. 저번 시간에 보셨던 MD20 하고 이게 구성 자체는 같고요. 사운드에, 네,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좋은 점 있다. 예. 네. MD20은 이게 55 헤드폰 단자. 예. 조그만 거네요. 아, 핀잭 3.5로 들어가는군요. 바로 탁 그런 데.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9V 300mAh의, 예, 아답터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손잡이가. 그렇죠. 일체형이죠. 재현되어 있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 베이가 있어서 9V 배터리를 이렇게 끼실 수 있는 배터리가,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또 이게 다리 있고요. 네. 모양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크기가 여기 MD20을 한번, 네, 비교를 해볼까요? 크기가, 네, 큽니다. MD20보다? 네, 여기 머리가 더 있네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 머리 안에 회로가 들어있긴 들어있겠군요. 그렇죠. 노브 자체가. 네. 그리고 이건, 네, 그냥 스피커겠네요.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있는데, 아, 위에 보시면은 이 튀드천 자체도 위에 이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네, 헤드에도 들어가 있고 캐비넷에도 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예, 쇠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보면 모르겠다. 언뜻 보면, 네, 진짜, 네, 이 스피커랑, 네, 헤드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완성도로,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노브가 굉장히 큰 스택 앰프를, 예, 보고 있는 듯한, 예, 느낌. 예. 재밌네요. 예, 아, 재밌는 제품이네요. 네.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MD20보다 이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쁘고, 예, 색깔도. 그 DP용으로도 이게 더 훨씬, 그렇죠, 화려할 것 같아요. 예. 야, 이거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예, 잘 만든 앰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것만, 이런 거를 수집하시는 분 많은데요. 예. 저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상당히 이쁘고요. 네. 이것도 실용성도 그, 있고. 실용성도 있고 뭐 소리도 잘 나고.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말씀을 드렸었지만 요거를, 네, 사용해서 녹음을 진행하는 밴드도 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특수, 좀 자기 밴드를 좀 특수하게 보이기, 예,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되지만, 예, 요것도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예전에 저희도 펀샵이라는, 네, 곳에서 코너가 있었죠. 네, 코너가, 네, 있었습니다. 프리버드 펀샵에서는 그 미니어처 기타를 또, 예, 팔았어요. 그렇죠. 네. 연주가 되는 기타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쁜데요? 네, 팬더의 모양을 똑같이 제작을 한 그 미니어처 기타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세워놓으면 옆에다 대는 거. 아, 이쁘죠. 네, 참 이쁠 것 같고.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 피규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네, 예, 그거 이 뭐 메탈리카 세트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이렇게. 오조스 세트 이런 거. 앞에다 딱 세워놓으면은. 아, 이거 이쁘죠, 그것도. 참 이 사람들이 크면 클수록, 네, 아니면 작으면 작을수록 또 이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디자인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사운드를, 네, 예, 들어봐야겠죠. 예, 김병원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시면, 네, 저희 노브 같은 걸 몇 번 돌려보면서 사운드의 변화 같은 걸 들어보시면서, 네, 예,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에서는요, 예, 펜더에서 제작이 되는 미니톤 마스터라는, 예, 초미니 스택 앰프, 네, 예, 엄밀히 얘기해서 콤보죠. 예. 예. 제품을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예. 다음번에 또 재밌는 기어를 갖고, 예, 김병원 선생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